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너무나도 중요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나와가지고요.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이거 소개해드리려고 여러분 동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 와이오밍주 공화당 상원의원 신시아 러미스라고도 있습니다. 루미스라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 키어스틴 길리브랜드가 공동으로 만든 친암호화폐 규제 법안. 좀 이상한 말이죠. 친 암호화폐에 대해서 친 뭐라 그럴까, 좀 우호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규제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조금 유리하게 암호화폐 쪽에 아마 그런 법안이겠죠. 지난 7일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아, 이제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무슨 법안이 나오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고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예. 근데 일단, 국회 발의만 되었고 아직 통과된 건 아니니까요. 충분히 수정될 여지가 있다. 이런 거 참고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루미스 길리브랜드 법안이 관심을 받은 이유는 작년 11월 하원에서 가결되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기반시설투자법, 인프라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법안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세금 보고서를 작성해서 양식을 하기 때문에 그 작성을 해서 보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미국 국세청 IRS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도 코인베이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이미 국세청에 고객 정보 및 거래 기록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 이 법은 납세 의무를 진 브로커의 정의를 거의 모든 사업자로 확대했기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 업계에 공분을 산 거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뭔가를 뭐 금액을 이체하거나 할 때마다 뭐 신고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공분을 샀던 겁니다. 네. 예, 그런데 또 해당 그때 법안에 따르면 브로커는 다른 사람 대신에 디지털 자산의 이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단순한 디지털 지갑 이런 것까지 다 브로커에 포함되게 되겠죠. 근데 요번 법안, 새로 개정되는 요 법안에서는, 예, 개정도 아니죠. 만들어진 요 법안에서는 예, 이런 예, 브로커의 정의가 좀 완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 한번 긍정적인 측면을 볼까요? 예. 일단 이 루미스 길리브랜드 법안은요, 암호화폐를 실제 일상생활에서 현금처럼 쓸수 있게 만드는 사용성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200달러 이하 금액까지는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달러 이하의 상품 같은 걸살때 이제 비트코인 할때뭐 일일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뭐 200달러보다 높은 금액은 신고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하지만 뭐 일상생활에서는 200달러 미만이면 뭐 어쨌든 뭐 식료품이라든지 아니면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데서 맥도날드 같은 데서 뭐 충분히 사용할 만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렇게 완화된 건참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암호화폐가 실질적인 교환 수단으로서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또그 여지가 좀 늘어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암호화폐 대여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디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탈중앙화 어떤 그런 금융 이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이번 법안의 부정적 측면은요, 암호화폐의 지위를 이렇게 정하는 데 있어서 화폐 단계로까지 격상되지 못하고 보조 자산으로 남은 감이 있다. 이것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증권 여부에 관한 기준점을 명확히 제시하기보다는 보조적 자산이라고 하는 제3의 자산군을 만들어서 암호화폐를 집어넣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돼서 이것을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간주를 해서 CFTC라고 하는 곳에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지위가 완벽한 화폐의 지위를 얻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적 자산으로 분류된 코인들은 1년에 두번 SEC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SEC에서 코인을 이제 하나하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기 때문에 또 감시의 눈길은 이런 면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강화된 것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이번 법안이 지금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염두에 주시고요. 아마 이런 법안이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에 이 미국이 기준이 될수 있기 때문에 더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소식 하나 전해드렸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